아직 안 왔지? 네, 아직 안 왔어. 그걸 이쪽으로 지금. 그렇지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제1회 경북연맹 회장배 스쿼시 대회 지금 대회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. 옆에 여자 새내기부 경기 같아요. 여자 새내기부죠? 잠깐만 네. 이제 보고. 자, 박명희 이혜리 씨의 이혜리 선수의 게임이 시작되겠습니다. 지금 서울에 그 서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북 대회 여기 포항 북구 장성 스쿼시 클럽인데요.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. 저 하얀 티 입으신 분은 네. 서울 신촌에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그 서울에서 좀 유명하신 정규용 선수하고 같이 운동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아. 근데 제가 네. 지금 치는 걸 보니까 네. 아직 술이 들겠어요. 아, 술이 들겠나요? 네. 아직 숙취가 뭐. 해소가 안 됐어요. 네, 얼굴이 원래. 빨간 걸 보니까 어제 과음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아, 이게 정규용 선수랑 같이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, 드롭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게임을 하네요. 지금 6-1인데요. 자, 원래는 이쪽도 지금 그 넘버링을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기 환경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스코어보드만 네네. 화면에 아마 보이게 될 거예요. 네. 지금 아, 옆에 계신 분인가? 37 자, 37이네요. 아, 많이 앞서고 가고 계신데. 지금, 어이고. 아직 두 분 다 첫 네. 게임이라 그런지 네.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. 네. 여기 앉아. 네, 지금 1세트가 끝났어요. 서울의 이혜리 선수가 1세트를 승리했습니다. 아직 숙취 해소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.
네, 이제 2세트가 시작됩니다. 남색 티 입으신 분은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? 어디 분이시죠? 제가 여기 저... 두 분 다 모르는 분이어서. 하얀 옷 입으신 분은 서울 신촌에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. 근데 아무리 봐도 술이 안 깼어요. 아, 여기는 어? 이제 대구 분이시거든요. 아. 대구 분이신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러 다니다가 같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. 확실히 첫 게임이라 그런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, 두 분 다. 날씨도 춥고 공이 또 잘 안 튀는 것도 네, 아직 또 아침이라서 지금 볼이 지금 아직 잘 안 튀는 것 같아요. 2세트도 이혜리 선수가 5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. 확실히 남색 티 입으신 분은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이름이 박명희 선수네요. 네, 박명희 선수. 아이고. 아, 아쉽네요. 서브 실수했어요. 확실히 다른 것보다 여자 새내기는 서브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서브 실수도 많고 우선 새내기들이 가장 약점이 제 생각으로는 서브 리시브가 좀 약해요. 뒤에 있는 백월 쪽 볼들이 대부분 잘 못 치시더라고요. 새내기 분들이. 혹시 서로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네.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또 열심히 뛰는 거 보면 또 그렇죠. 스쿼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새내기여도 대회를 나오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른 것들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뭐 승부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말씀드리는 순간 이혜리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.